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탈북 단체가 남풍을 타고 가수 임영웅의 노래와 드라마 체제 비판 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기분 나빠한다는 혈통에 대한 비화, 북한 당국이 가장 꺼려하는 남한 날라리풍을 실어보내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내려보낸 북한은 대북 전단이 날아오면 100배 보복을 하겠다고 한 만큼 경계가 필요합니다만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유체제에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차원의 움직임을 국가 차원에서 맞받는 치졸함을 북한이 부끄러워하지는 않겠지만 지저분한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도 만반의 준비는 갖춰야 할 겁니다. 첫 소식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에 모인 탈북민단체 활동가들이 길쭉한 풍선에 수소가스를 주입합니다.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를 비판한 대형 현수막이 걸린 풍선 10개엔 대북전단 20만 장이 실렸습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놓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와 나훈아, 임영웅의 트로트곡을 저장한 USB 메모리 5,000개와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당겼습니다. 사랑과 진실과 돈과 약을 보냈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이 뭐래 쓰레기를 보냅니까? 김정은이 사과하기 전까지 탈북자들의 편지를 더 많이, 더 자주 보내려고 합니다. 군 당국은 대형 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은 대북 전단을 이유로 15톤에 달하는 오물을 풍선 천여 개에 실어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예고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대북 전단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비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단을 요청하거나 제재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은 100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리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대북 전단에 대한 국론 분열을 유도해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를 이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추하여. 지난 2일 밤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한 북한은 나흘째 별다른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의 완전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북한에게도 부담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확성기라고 하는 제동장치, 북한 정권도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물을 다시 날린다 그러면 다시 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대신 GPS 교란과 같은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가면서 위장 민간단체를 앞세워 대남 풍선을 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도 똑같이 위장 민간단체를 내세워서 오물 또는 전단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명분이 없죠. 오물풍선과 같은 예상치 못한 도발로 대북 전단에 대한 국론 분열을 유도해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 할 거란 겁니다. 풍선을 보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거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허를 찌르는 그런 기습이나 도발들을. 지난 2012년 주민 안전을 이유로 정부가 대북 전단을 제재했을 때 북한은 김정은이 포탄 한 발 날리지 않고 큰 승리를 이룩했다고 말한 강연자료까지 만들어 선전에 활용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의 도발 징후는 없다고 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주시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비열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훈 가족들을 초청한 오찬에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경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묵념합니다. 일동 묵념.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을 부끄럽고 비열한 도발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69번째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거라며 우리가 더 강해져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을 가장 밝은 나라와 암흑의 땅으로 정의했는데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을 연상하게 합니다.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보훈가족 160여 명을 의장대 사열과 함께 직접 맞이했고 각자의 이름이 적힌 냅킨에 자랑스러워하는 가족들에겐 사인도 해줬습니다. 순직 군인의 딸인 소프라노 권소라 씨의 공연 땐 눈시울을 붉힌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예우로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뒤 여야 정치인들과도 악수를 나눴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심을 받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대통령의 현충일 메시지와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야당은 오히려 도발을 자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현충일에 벌어진 여야 간 안보 논쟁,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오히려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성토만 가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암흑의 땅이나 비열한 도발을 언급한 게 도발 명분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 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또 외부와의 충돌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들을 막는 것이 안보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히 야권에선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한 걸 두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먼저 파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댓글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6.25 전몰장병과 참전용사를 비롯해 서해수호 55 용사 등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만 참석한 채 22대 국회의 문을 연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내일까지는 끝내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곳을 먼저 뽑은 뒤 시차를 두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단계적 독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라며 여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저쪽에서 내일 빨리 내주면 같이 내서 바로 의결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빨리 내주십사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는 것은 동의했지만 양측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내주 초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임한 뒤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곳도 순차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에 다 써놨어요. 다수결로 하라고. 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임한 뒤 나머지 12개도 가져간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자랑이 본격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법사위, 과방위를 맡겠다는 의원이 적어 고민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정 시한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다음 달 말 새로운 당 대표를 뽑기로 한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변경을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지금은 당대표가 중심인 단일 지도체제인데 차점자 등도 지도부에 참여시키자는 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당권주자, 나아가 대권주자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긁어 부스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3040세대 원외 모임인 천목회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2인 지도체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파를 떠나 당권주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올 수도 있고 나경원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2인 3인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은 조금 왜곡될 수 있다라는 우려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1, 2등만 지도부에 들어오게 하는 건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부대표 선출 방식으로 가면은 유승민 대표가 뛰어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3등 할지도 모른다. 앞서 황 위원장은 1등부터 3등까지 지도부에 참여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체제를 제안했는데 전대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를 염두에 둔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룰 변경이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하지만 당 주류인 친윤계는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며 지도체제 변경에 부정적입니다. 집단 지도체제로 가야 된다. 또 뭐 이 저기 절충형으로 가자. 이렇게 들리는 순간 우리 제도는 형해화 되게 됩니다. 갸우뚱해지는 제안이다.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들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침체된 당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도체제 변경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동해 심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호주의 한 회사가 오랫동안 동해에서 석유를 찾다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호주의 대형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 에너지. 한국 석유공사와 손잡고 2007년부터 15년간 동해에서 물리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또 다른 자원개발기업 BHP와 합병한 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초 동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추가 탐사 자료 등을 미국 액트지오사에 건네 새롭게 유망 구조를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발표 후에도 국내외에서 회의론이 이어지는 상황.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매장 유망지를 발견했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해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총 48번의 탐사 시추가 이뤄졌는데 가스나 석유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는 14번뿐입니다. 경제성까지 확인돼 생산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 중 단 두 번. 하지만 이 두 곳의 성공으로 2조 6천억 원어치 천연가스를 생산해 그동안 들인 총 비용 1조 2천억 원을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제대로 자원 역량을 확보해 놓는다면은 훨씬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는. 이번 동해 심해 유전 발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제기된 여러 논란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해 유전 가능성에 대해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연일 영일만 시추 자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뜬금없는 산유국론을 언급하면서 혈세를 붓고 국민을 절망시켰던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잿밥부터 뿌리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정치권의 공방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일만 시추 계획에 대해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혈세를 투입하는 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뜬금없는 산유국 논의라며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혈세를 쏟아붓고 국민을 실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를 열어 사업성 등을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 한 5천억 원 정도 5개 시추를 한다면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막말만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저출생 등 국가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자고 한 걸 지적한 겁니다.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여당은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파탄 내놓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재부터 뿌리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북한이 내일 불법 대북 송금 법원이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무죄와 연관이 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황병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부탁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했지만 이후 검찰이 술자리 회유를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이고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을 나흘 앞둔 지난 3일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찰은 사법방해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1심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리면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할 동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으로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한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이스타항공에 알짜배기 노선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의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은 2019년 2월 부산 싱가포르 노선 정기 취항권을 따냈습니다. 같은 해 5월엔 탑승률 80%가 넘는 인천 상하이 주 7회 노선 등 중국 노선만 6개를 따냈습니다. 모두 항공업계에서 알짜배기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곳들입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 무려 15개 노선을 배분받고 있어요. 이거는 노선 특혜 아니냐.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문재인 정부가 서 씨 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스타항공에 특혜를 줬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전 직원은 TV조선에 저비용 항공사가 싱가포르와 상하이 같은 알짜 노선에 취항해 당시 회사 내에서도 의아해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노선 배분 심의 자료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타지 마을 등을 포함해 인도를 단독 순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수사를 통해 사실을 가리자며 김 여사 측에 대해 얼른 법적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에선 기내식 비용이 현 정부와 같다고 들었다며 윤석열 정부도 순방 비용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법적 대응 예고를 겨냥해 예고한 대로 빨리 고소하시라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허위이고 근거 자료가 뭔지는 김 여사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이 있으면은 양쪽 다 조사해갖고 팩트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위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용기 계약업체인 대한항공 측이 당시 기내식 금액이 현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정부하고는 어떠냐 내가. 똑같겠죠. 아, 똑같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순방에 동행했던 고민정 의원도 기내에서 대단한 걸 먹은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타지마할 관람이 현지에서 추가됐다는 설명이 사실과 배치된다는 TV조선 보도 관련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도 측에서의 타지마할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었고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계속 변동들이 있었던 겁니다. 도 의원은 내일 조종환 전 장관과 함께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서울의대 교수진이 결국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루씩 쉬어가던 기존 방식이 아닌 오는 17일부터 전체 교수들이 기약 없는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이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를 빼고는 모두 멈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환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려스러운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의대 4개 병원 교수진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오늘 오전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서 68.4%가 전체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휴진 결의문에서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 달렸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압박이 계속되면서 교수들의 반발이 터진 겁니다. 서울대병원의 휴진 결정으로 빅5 등 다른 주요 대학 병원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사협회도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회원 10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어떤 의지와 능력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대형 병원들과 개원이들까지 총파업에 나선다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전국적 의료마비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공분을 샀었는데요. 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벌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 만큼 개인이 벌을 내리는 게 맞냐는 거죠. 신유만 기자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집기류가 치워져 휑한 음식점 건물을 포클레인이 철거합니다. 지난 2022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맛집으로 소개하며 유명세를 탔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가 식당 종업원으로 유튜브에 나온 게 원인이었습니다. 2004년 남고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에 협박했지만 검찰은 10명만 기소했고 법원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해고되거나 대기 발령됐습니다.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도 대화를 나눴다며 44명 가해자 모두 공개하겠다는 공지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는 동의한 바 없다며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그 정보 자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명예훼손의 현행범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 검찰, 경찰,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관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범행 1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이 CCTV로 화상 순찰을 하던 중에 발견해서 바로 출동이 이뤄진 건데요.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취객 한 명이 길거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 꾸벅꾸벅 졸니다. 이윽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꾸라지고 급기야 바닥에 들어눕습니다. 잠시 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쓰러진 취객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척하더니 옆에 놓인 가방만 들고 떠납니다. 걸어가면서 가방 속 물건을 확인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유흥가에서 50대 남성이 취객의 가방을 훔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20만 원과 지갑 등 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지만 150m도 못 가고 이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초구청 관제실에서 CCTV로 화상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포착하고 인근 파출소에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건 사고와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를 분석을 해서 영상 순찰을 효과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연예인을 앞세운 불법 리딩방이 기승이라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리딩방 운영자 등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수익 300%를 보장한다며 유료 회원을 모은 뒤 100억 원대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경찰들이 한꺼번에 덮칩니다. 가만있어. 다 손대. 방 안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발견됩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돈을 뜯어내는 불법 리딩방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불법 리딩방 관련자 1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등을 사칭해 수익 300%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연간 회원비로 최고 1억 원을 요구했고 환불 요구가 늘자 폐업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집집에서 그 돈을 나 투자 안 한다. 그냥 안 할 테니까 돌려달라 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돌려줘요. 회사 돈을 빼돌린 식음료 회사도 조사 대상입니다. 모 음료 회사는 사주에게 카지노 자금 10억 원을 이체했고 사주 자녀의 부동산도 고가로 매입했습니다. 외식 가맹 회사는 자녀 회사에서 가맹점 비품을 시중가 3배 넘게 사들여 가맹점에는 4배에 되파는 갑질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예식비의 90%를 현금으로 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웨딩업체, 고배당을 믿기로 코인을 팔고 세금을 탈루한 코인업체 관련자 등 총 55명이 세무조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법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도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누락된 현금 수익을 확인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항목까지 보장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하죠. 다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만연해서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하는 건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홍보하는 창이 줄줄이 뜹니다. 피부과도 한방병원도 홈페이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비가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에 가입하셨으면 30% 정도까지 자부담이 있으신데 이처럼 병원들이 무릎주사 홍보에 열 올리는 이유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건당 보험금을 최대 2,6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무릎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월 평균 95%씩 폭등했고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 원 가까이 적자를 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이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겁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엔 5% 안팎의 할인을 받지만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엔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만 가입자의 할증, 할인 등급은 매년 재산정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병의원을 둘러봤더니 다섯 곳 건너 한 곳 걸로 상한선보다 비싼 발급 비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는 건지 소비자 탐사대 김혜나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정형외과 두 곳에서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해봤습니다. 한 곳은 무료로 떼줬지만 확인서는 얼마? 아, 뭐 공짜요? 인근 정형외과는 발급 비용으로 2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12,900원짜리 진료를 받았다는 확인서 한 장에 진료비의 1.5배를 요구한 겁니다. 병명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가 2만 원이고요. 2017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기관 재증명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진료 확인서 발급 수수료 상한 금액은 3천 원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병의원 30곳의 진료 확인서 발급 비용을 조사해봤더니 상한 금액 기준을 어긴 병의원이 5곳이나 됐습니다. 복지부가 전국 병의원 5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 확인서 상한 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이 503곳이었습니다. 1,000원인 진료기록사본 발급비 상한을 넘긴 병의원도 327곳이었습니다. 상한 15만 원인 3주 이상 상해 진단서의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은 40곳으로 무려 75만 원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이 되죠. 몸 아픈 사람에게 마음까지 아프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보험회사에서 나왔으면 500원이 아니고 5,000원을 내셔라 이런 병원들도 있고요. 비용 자체가 사업비로 들어가고 고객분들이 내는 다 보험료거든요. 위반 병의원이 속출하는 이유는 수수료 상한 기준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상의 미비점이라 볼 수 있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그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한 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매기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입니다.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 보내셨는지요. 많은 시민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이들의 영혼을 추모하고 기렸는데요. 어린이들은 그림으로 나라 사랑을 표현했고 또 할머니 래퍼들은 직접 경험한 전쟁의 참상을 랩으로 알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3355 모여앉은 가족들. 어린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조금은 삐뚤빼뚤하지만 꼬마 화백들의 작품 속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을 기리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호국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선조들분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여기 이 그림을 그렸어요. 6.25 전쟁 당시 최후의 저지선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칠곡. 이 낙동강 강선이라고 해서 이만큼만 남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땅인데 다 뺏겨버렸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당시의 흑백 사진을 관람하고 시뮬레이션 게임도 해보며 전쟁의 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킨 이 역사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랩그룹 순이와 칠공주. 6.25 전쟁 당시 경험했던 참상을 랩가사에 담았습니다. 북한에는 총으로 바꿔 외국밖에 모르는 알라들이 지켜냈던 여기 거기. 할머니들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무서운지도 몰라. 우리들은 그래 좀 적어놔놓 이제 그런 걸 좀 알지만 근데 요새 아들은 그런데 안 가보잖아 그죠. 그 가보면 뭐도 이들이 느낄 긴데. 우리들의 영혼들이 목숨 바쳐 지켜내신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내일 하루 휴가를 내면 오늘부터 나흘 동안 황금 연휴가 되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해외로 떠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7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돼서 1년 전보다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는 여행객들로 인천공항 출국장이 북적입니다. 직장인 김주희 씨는 내일 하루 연차를 내고 연인과 함께 홍콩에 갑니다.
저 홍콩 가려고 디즈니랜드 갈 거예요. 일단 도착해서 맛집 탐방도 할 거고요. 밀크티도 사러 갈 거예요. 결혼을 앞둔 친구와 추억을 쌓기 위해 뭉친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한번 해외여행 첫 번째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다 없애고 오겠습니다. 인천공항엔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리면서 짐을 부치려는 해외여행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부터 나흘간 77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60만 명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항공편 운항도 지난해 4,600편에서 5,700편으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이제 좀 벗어난 시기잖아요. 연휴니까 하루 휴가를 내쳐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항 측은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애플까지 제쳐서 시가총액 순위 2위에 올랐고 이젠 1위마저 넘보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칩 분야의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석 달 만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오른 기업 가치는 이제 애플을 넘어 전체 순위 2위에 올랐고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자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The digital humans would appear much more natural. This is of course our vision. 엔비디아의 몸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이유는 대만에서 공개한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는 10일 예정된 액면 분할 거래도 한몫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 한 개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거래로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거래는 활성화되고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고 6년 안에 시가총액이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칩에 대한 독주? 더 견고해지고 있고 그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사실 경쟁사 제품들이 너무 좀 비교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상승으로 젠슨 환 CEO는 20대 부호에 오른 지 넉 달 만에 13위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납품 테스트 중인 삼성전자 주가도 더욱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 주공아파트가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또 시끄럽습니다.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됐던 학교 신설이 없던 일이 된 건데요. 일부 조합원과 분양자들은 입주 포기 의사를 보일 정도입니다. 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12,000가구가 입주하는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학생 딸을 둔 청약 당첨자 남호 씨는 실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중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교육당국이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에는 중학교가 배정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청을 했죠. 이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다른 학군지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 인근엔 중학교가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남자 중학교고 다른 곳은 과밀이라 배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내 중학생 수를 3천 명으로 예상하지만 교육당국은 1천 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던 중학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바뀔 위기입니다. 아이 나오면 뭐 하냐고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울 방배동의 재건축 구역도 초등학교 부지를 체육시설로 바꿨고 잠실 대단지에서도 중학교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줄어든 학생 수는 130만 명. 저출생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중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양측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나서 곧장 북한으로 가는 방안입니다. 우리 관계당국은 방북 시기가 미국 대선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양측이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적인 외교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우호를 과시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꼭 1년 만인 9월 중 푸틴이 북한을 답방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현안에 정통한 정부 당국 관계자는 오는 9월 3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직후 푸틴이 평양으로 가 김정은과 만나는 방안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무기 거래를 고리로 한 양측의 밀착은 최근 더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중요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돕는데 이번 만남을 활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이런 가운데 푸틴은 한국을 향해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은 걸 높이 평가한다며 협력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유인 시험 비행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실패 끝에 세 번 만에 우주로 날았는데 미국에서 인간이 탄 여섯 번째 우주선입니다.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내년부터 지구와 국제 우주 정거장을 오가는 수송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And lift off of Starliner and Atlas V carrying two American heroes.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로켓에 실려 날아오릅니다. 로켓 하단과 순조롭게 분리된 뒤 발사 30분 만에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We had a really a perfect countdown and launch. 한국 시간 내일 새벽 국제 우주 정거장에 다다라 8일간 머문 뒤 지구로 돌아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베테랑 우주 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순이 윌리엄스가 탑승했습니다. And Sonny and I are honored to share this dream of space flight with each and every one of you. So with that, LC, let's get going. 이번 발사는 기술적 문제로 직전 두 차례나 취소됐다 세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보잉사 첫 유인 우주 비행이자 미 역사상 여섯 번째 성공이 됩니다. It's only the sixth time in the history of U.S. space exploration that NASA has a new vehicle to bring its astronauts into space. 최종 성공하면 4년 앞서 유인 우주 비행을 시작한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과 함께 내년부터 NASA의 국제 우주 정거장 운송 임무를 맡게 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이 사도 광산에 대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일단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보류는 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걸 말하는데 자료를 보완하면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문화청은 오늘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사도광산의 유산 등재 심사 결과 보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등재 권고와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네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는데 보류를 권고하면 미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 열리는 회의에서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선 2022년에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서류 미비 등으로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素晴らしい文化遺産だと確信をしておりますし, 是非この素晴らしさを多くの方々に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も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산 대상 기간을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 시점에서 결과를 확인해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말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푸치니 서거 100주기인 올해 오페라 투란도트가 돌아옵니다. 과거 국내 공연에서 성공 신화를 썼던 박현준 한국오페라협회장이 제작자로 나섰는데요. 제작비만 2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오페라가 될 예정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투란도트 공주의 사랑을 얻으려는 왕자가 목숨을 걸고 수수께끼를 불러 떠나는 이야기. 푸치니의 마지막 걸작 투란도트가 올해 관객을 만납니다. 2003년 5월 공연 당시 11만 관객을 동원하며 야외 오페라 붐을 일으킨 박현준 한국오페라협회 회장이 예술감독을 맡아 한국오페라를 다시 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코엑스에서 대형으로 열려서 전 세계 오페라 시장에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 테너 요세 쿠라와 이탈리아 오페라 지휘자인 파올로 카리냐니가 공동 지휘를 맡고 리투아니아 소프라노인 아스믹 그리고리안 등 4명이 투란도트를 연기합니다. 박미애 서울대 교수는 시녀 리우 역으로, 바리톤 김동섭은 만다리노 역으로 합류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거장들과 그리고 오페라 최고의 성악가들과 함께 이곳 서울에서 만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공연은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7천석 규모의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와 KT가 경기 후 벤치 클리어링, 집단 몸싸움으로 충돌했습니다. 한화가 KT를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인 세리머니가 사건의 발단이 된 건데요. 당시 상황 이다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회 공을 맞았던 한화 포수 최재훈. 7회에도 투구가 팔꿈치를 강타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은 8회에 증폭됐습니다. 한화가 12-2로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투수 박상원이 첫 타자 김상수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발차기를 연상케 하는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그 다음 타자 로아스마저 삼진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포효했습니다. 크게 승부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투수의 격한 세리머니가 나오자 더그아웃에 있던 KT 포수 장성우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이를 본 한화 류현진이 잘 이야기하겠다는 손짓으로 분위기를 달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쌓였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KT 황재균이 박상원을 불러내며 한화 더그아웃 쪽으로 향했고 두 팀 사이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양 팀 감독까지 그라운드로 나와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한화 구단 측은 박상원이 KT 선수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시즌 초반 부진했던 상황에서 호투를 펼치자 이 같은 행동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팬들은 불필요한 세리머니였다는 의견부터 KT의 대응이 더 과도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성원은 오늘 경기에 앞서 KT 선수단에게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봄이면 기장 대변항에서 멸치 털기가 벌어집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힘차게 흔들어 멸치를 털어냅니다. 데치고 말리고 우려내는 신세를 아는지 멸치들이 그물을 붙들고 마지막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멸치였을 때 은빛 비늘이 시리게 빛났었다. 싱싱한 날들의 어느 한 끝에서 별이 되리라 믿었다. 까만 멸치 속은 똥이 아니라 오장육부입니다. 오죽 속상했으면 그 창자가, 그 쓸개가, 그 간땡이가 모두 녹아 꼬부라져 시커멓게 탔을까. 아내가 끓는 국물에서 멸치를 집어내 버립니다.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뜨겁게 끓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멸치는 온몸을 던졌다. 싱싱하게 헤엄치던 젊은 멸치 때를 생각하자. 1960년대생 열애 셋이 고독사를 걱정합니다. 지켜보는 가족도 없이 외롭게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처 세대로 불립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낀 세대라고도 불리는 베이비붐 제2세대가 내년부터 차례로 65살이 됩니다. 온몸을 던져 아래 위로 보살피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그러고도 열애 아홉이
노후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는 열의 여섯 분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외로운 죽음을 떠올립니다. 마처 세대는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대 태어났습니다. 그게 3만 6천 달러를 넘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6위라고 합니다. 그 비약의 주축이 860만 마처 세대였습니다. 고도성장의 금리와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넘었습니다. 그 사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캥거루족이 셋 중 둘에 이르렀습니다. 마처 세대는 은퇴해도 쉬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는가?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세상을 버텨왔다. 그만하면 잘 살았다. 베이비붐 세대 시인이 스스로 찬사를 바쳤습니다. 불운과 행운을 함께 가졌던 세대. 쓸쓸하고 찬란하다. 6월 6일 앵커 칼럼 오늘.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였습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도심 속에서도 물놀이를 즐기고 더위를 피해 그늘에 머무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까지는 저처럼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특히나 서울과 경기 남부의 오존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산지와 전북 동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